내가 너무 좋아하는 제형이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최근에 테스트해봤던 4만원짜리 쿠션보다 더 좋아. 진짜 요즘 중고등학생분들은 이런 가성비템들이 나오니까 화장할 맛이 너무 나겠어요. 나 뜨는 말이야?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벅벅벅벅. 아마 워터프루프 제형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이소 속눈썹이 이거 두 개 있더라고요. 말이야! 다이소 메이크업 1탄에서 못 보여드렸던 블러셔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장품 업계의 마진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지는 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다이소 제품 메이크업입니다. 다이소 메이크업 2탄 찍어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신머리 이렇게 생겨먹은 게을러 터진 이 흐물흐물 제이미포유가 이제서야 가져온 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아무튼 요즘 다이소 제품 폼 미쳤습니다. 투쿨포스쿨이랑 콜라보해서 태그라는 제품도 내왔고 그리고 입큰이랑도 이번에 콜라보를 했죠. 그래서 이 제이미가 놓칠 수 없죠. 입 넘치고 넘치는 이 유튜버, 뷰티 유튜버 세상 속에서 자그마한 제이미포유 채널이 살아남으려면 요만한 조금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웜톤과 쿨톤을 나눠서 웜톤 미우들도 흡족하게 볼 수 있고 쿨톤 미우들도 만족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굴을 반으로 갈라서 웜쿨 메이크업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도 여기 화이트 리본 쪽은 애쉬 브라운 렌즈를 꼈고요. 핑크 컬러 리본 단 쪽은 블루 색깔 렌즈를 꼈어요. 프라이머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큰과 다이소가 콜라보했었죠? 바로 요 세 가지. 하나는 입큰 퍼스널 톤업 프라이머. 약간 모이스처한 제형에 좀 복숭아빛으로 톤업해줄 수 있는 톤업 크림. 그리고 하나는 입큰 퍼스널 포어 프라이머. 이렇게 실리콘 제형. 정말 유명한 그 베네피트 프라이머 있죠? 딱 그런 프라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공과 요철, 피부결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지복합성이 사랑할 프라이머고요. 하나는 입큰의 퍼스널 수분 프라이머라고 네, 수부지분들이나 건성분들이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제형의 모이스처 프라이머예요. 이걸 또 제 얼굴에 다 써보려니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톤 보정은 따로 할 거니까 퍼스널 수분 프라이머와 퍼스널 포어 프라이머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퍼스널 수분 프라이머로 얇게 한번 올려보자.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두렵지만 일단 피부에 올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형이 진짜로 딱 로션 같거든요?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뭔가 얼굴에 실리콘이나 뭐 그런 화학적인 성분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 엄청 편안하게 발리고요. 되게 매끄럽게 피부에 피팅이 됩니다. 매트한 베이스나 쿠션 바르시기 전에 이렇게 소량을 살짝 건조한 부분 위주로 깔아주시면 가을, 겨울 끄떡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포어 프라이머는 나비존 쪽에 발라서 코 모공을 조금 메꿔주도록 할게요.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이렇게 동글동글 메꿔줍니다. 이게 그 베네피트 포어 프라이머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되직함이 덜해요. 조금 더 수분감 있게 모공이랑 요철에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톤업 베이스도 한번 써볼 거예요. 이것도 입큰 제품이고 각 3,000원이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보통 올영에서는 이런 톤 코렉팅 베이스 같은 경우에 한 만원 중반대 정도로 받죠? 아무리 싸도. 다이소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입큰의 퍼스널 톤 코렉팅 베이스 그린은 이 웜톤 부분에 쓰고 그리고 베이스 라벤더는 이쪽에 쓸게요. 쿨톤 부분. 엄청 모이스처한 제형이에요. 리치하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적당히 수분감을 가지고 있는 매끄러운 제형의 톤 코렉팅 베이스네요. 왼쪽에는 이렇게 보라색 바르고 오른쪽에는 초록색 바를게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물 먹으면 커진다는 반달형 퍼프인데 귀찮아서 물을 못 먹여왔어요. 이걸로 그냥 대충 때려줄게요. 톤 코렉팅 해주는데 전혀 부담스럽게 뻑뻑하게 발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참 장점인 것 같다. 이 초록 색깔도 끼임 하나 없이요. 되게 매끄럽게 발렸어요. 그죠? 너무 좋다! 3,000원!
약간 미쳤는데? 여기도 붉은기 한번 테스트 다시. 피부 공적 뜨겁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쓰기 너무 좋은 제형이에요. 되게 부드럽게 끼임없이 발리고 뜨지 않게 잘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는 베이스인 것 같아요. 컨실러는 식물원 거 가져왔는데 다이소 메이크업 1탄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커버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환상적인 가격을 제공해주는 다이소를 그렇게 욕하지 말자. 컨실러로 살짝 다크서클 가리고 이렇게 눈 밑이나 넓은 부위에 사용하긴 진짜 좋아요. 제형이 매끌매끌하고 부들부들하고 되게 크리미하고 이래서 이렇게 손으로도 잘 발려지고 이런 큰 여드름 있죠? 그런 국소 부위에 강력한 고정 커버를 못 해주는 컨실러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대망의 아주 그렇게 다 유난을 떠는 태그의 쿠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그의 벨벳 커버 쿠션 가지고 왔고 1호랑 2호 둘 다 모두 웜에 가까운 뉴트럴한 상아빛 컬러라서 웜쿨 상관없이 사실 써도 괜찮을 그런 컬러들이더라고요. 마무리감이 매트하고 보송하게 펴발라지는 그런 쿠션입니다. 19호에서 21호 쓰시는 분들은 1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차분한 21호, 22호, 23호 분들은 2호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거 1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런 퍼프가 나오는데 요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겨서 엣지가 이렇게 있어요. 요걸로 콧부분이나 귀에 장난이고요. 모서리로 좀 눌러줄 수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세밀한 부분 터치해주기 좋고 그 세미매트 제형과 어울리는 쫀득쫀득한 루비셀 제형의 퍼프입니다. 굉장히 얇게 착 달라붙네, 이 쿠션이. 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제형이야. 되게 얇고 세밀하게 터치가 돼요. 이게 5,000원짜리 쿠션의 퀄리티란 것인가? 이게 말이 돼? 보시면 모공이랑 요철 같은 부분을 되게 깔끔하게 잡거든요, 지금? 이게 5,000원이라서 더 이렇게 좋게 느껴지는 그런 심미적인 효과도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얇게 촘촘히 올라가는 쿠션이라서 이런 모공 커버도 끼임없이 진짜 찹찹찹찹 잘 되는 느낌이에요. 베이스 제품들을 좀 많이 올린 편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찹찹찹 잘 올라가는 게 너무 환상적인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최근에 테스트해봤던 4만원짜리 쿠션보다 더 좋아. 그리고 여기 여드름 부분에 각질 부각도 하나도 없어요. 커버력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 저 제가 워낙 세미매트한 쿠션 계열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감탄감탄 유난유난에 떠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여러분 진짜 진짜 귀족 수준의 쿠션이야. 하이클래스 쿠션. 자 이제 살짝 기름기를 걷어드릴 거예요. 이것도 입큰 제품들 가지고 왔습니다. 입큰이 원래 파우더 팩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입큰이랑 다이소가 이렇게 팩트를 내놓을 생각을 했는지 한번 박수! 입큰 퍼스널 퍼퓸 파우더 팩트 21호 같은 경우엔 베이지 색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파우더 처리해주기 좋고요. 입큰의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 컬러는 제가 얼굴의 칙칙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먼저 21호 색상으로 코 나비존 그리고 얼굴 전체적인 유분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입큰 너무 괜찮아. 웬만하면 그냥 저처럼 승질급하다고 찍어 바르지 마시고 살짝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역시 입큰 입자가 고와서 네, 잘 펴발라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싹 다 그냥 이렇게 블러 처리되거든요? 이런 트러블 자국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는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거든요? 베이지 컬러감이 있는 파우더다 보니까 이렇게 붉은기를 잡아주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컬러로는 하이라이팅 해주듯이 살짝 앞볼 부분이랑 팔자주름 부분 이런 데다 터치해서 사용해주시기 좋아요. 근데 정말 살짝 화사해졌다. 은은하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얀색 펜슬로 반 나누고 쉐딩, 색조 이런 거 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웜톤, 여기는 쿨톤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이소가 이렇게 쉐딩을 내놨습니다. 다이소 메이크업 1탄 할 때 쉐딩이 없어서 에뛰드 쉐딩을 쓰느라 살짝 그 컨텐츠를 찍는 입장에서 굉장히 눈치가 엄청나게 보였는데요. 드디어 요 다이소 제품에 쉐딩이 나와가지고 양심적인 컨텐츠를 찍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요게 1호 고요. 살짝 노란기가 도는 웜톤용 쉐딩이죠. 이게 2호입니다. 그레이시한 컬러가 샥 돌죠. 저는 원래 사실
웜톤 메이크업 할 때도 코 부분에는 무조건 그레이시한 컬러를 쓰고는 하는데 오늘은 좀 극단적으로 톤을 나누기 위해서 웜톤 부분에는 1호 소프트웜을 쓰고 2호 모노쿨 색상은 이 쿨톤 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쿨톤부터. 사실 투쿨포스쿨이 쉐딩은 워낙 잘하잖아요. 미꺼죠 미꺼. 어머 미꺼랜다. 미꺼 아니고 믿고 쓰는 제품. 믿을템? 믿고 쓰는 템? 네, 미스템이죠. 5,000원이 안 넘는 이 가격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는 건 학생 여러분들이 환장할 소리라는 거죠. 진짜 요즘 중고등학생분들은 이런 갓성 비템들이 나오니까 화장할 맛이 너무 나겠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반대쪽엔 요 소프트 웜 컬러. 코에 바르니까 컬러감이 잘 차이는 안 난다. 근데 확실히 코에 쓰기에는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이렇게 붉은기가 샥 노란 붉은기가 올라와요. 제 기준 코 쉐딩 할 때는 이 모노쿨 색상이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턱에도 색깔 나눠서 샥샥샥샥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루 날림도 없이 깔끔하게 쉐딩 아주 잘 돼요. 아이섀도우로는 이번에 여름 시즌에 나왔던 트윙클팝 신상 섀도우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핑크소다고요. 얘는 살구소다입니다. 딱 봐도 웜쿨 나눠져 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글리터 제형을 메인으로 둔 팔레트다 보니까 음영 컬러들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음영 컬러들은 따로 가져왔거든요. 아무튼 얘네 베이스에 다 깔아볼게요. 먼저 이 웜톤 컬러, 살구소다의 이 컬러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오! 딱 살구빛 샥 돌죠? 보이시죠? 자, 이제 핑크소다의 이 컬러를 좀 눈두덩이에. 생각보다 컬러감이 잘 드러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트윙클팝의 언더베이지 컬러의 아이라이너. 이런 컬러거든요. 일단 애교살 라인 쓱 잡아보도록 할게요. 둘 다. 눈 언더에 그대로 눈두덩이에 발랐던 베이스 컬러 발라줄게요. 이렇게 아수라백작이 되었습니다. 눈 뒤쪽에 이제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지금 너무 눈이 가운데로 몰린 느낌이잖아요. 밝은 컬러만 써서. 제가 여기 쿨톤 쪽에는 같은 트윙클팝 라인의 섀도우인 로즈 레이어 컬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 음영감으로 사용해줄 거, 음영 컬러로 사용해줄 거고, 웜톤 부분에는 초초스랩. 이것도 다이소 제품입니다. 초초스랩. 스위치온 아이섀도우. 딥카카오 컬러로 음영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좀 적절하게 섞어서 쿨톤 쪽 음영 싹 넣어줍니다. 잘 어울려요, 색감이. 그리고 이 초초스랩의 딥카카오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웜톤 쪽에다가. 여러분, 컬러감의 차이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요거는 트윙클팝의 스파클링 아이스틱입니다. 제가 쿨톤 부분에 사용해줄 로맨틱 로즈 색상이고요. 얘는 제가 웜톤 부분에 사용해줄 메리코랄 색상입니다. 메리코랄 호수가 조금 더 스파클링하네요. 입자가 커요. 여기다가 슉 애교살에 이렇게 슉 올려봤어요. 이 쉐입 때문에 제품 그대로 애교살에 쓱 올리기에는 좀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로맨틱 로즈 컬러. 얘가 조금 더 쉬머해가지고 애교살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아이스틱이네요. 이제 글리터들을 쫑쫑쫑 올려볼 건데 두 섀도우 모두 글리터 컬러들이 미쳤습니다. 글리터 위주로 나온 섀도우라서 그런지 글리터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발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살구소다는 자글자글한 글리터 하나, 입자가 왕 큰 글리터 두 개, 핑크소다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뚜렷한 자글자글 자개 글리터 두 개, 입자 왕 큰 핑크빛 글리터 하나 이렇게 제대로 있더라고요. 요 컬러를 여기다가 쑥 발라보고 브러쉬로 이렇게 쑥 발랐는데도 요 정도 발색력 나오는 거 진짜 글리터 밀착력이랑 컬러 발색력이 정말 돌았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이렇게 눈깔 눈 이렇게 애교살이 이렇게 와잠이 쫙 튀어나오네. 3D가 돼버렸어요 제 애교살이. 좀 신선한 조합으로 만들어 볼게요. 블루 컬러를 눈 쪽에 샥 얇게 깔고 그 다음에 왕 큰 글리터 있죠. 눈을 뜬 상태로 톡톡톡 올려주기. 쿨톤 분들이 페스티벌 갈 때 쓰기 굉장히 괜찮겠네요. 그 살구소다 이 컬러도 애교살에 한번 올려주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샥 깔아줍니다. 그리고 왕 큰 글리터 중에 이 컬러만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슉슉슉 찍어 올리기.
태그 아이라이너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제품 가지고 왔고 하나는 애쉬 블랙, 하나는 뮤티드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아주 슬림하게 모양이 빠져서 점막이나 눈꼬리 그려주기도 굉장히 괜찮은 쉐입으로 나왔습니다.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벅벅벅벅 아주 그냥 힘을 가해서 지워주면 지워지는 정도? 아마 워터프루프 제형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애쉬 블랙 컬러는 쿨톤 부분에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눈꼬리도 얘로 그냥 슉 뺄게요. 얘가 쉐입이 너무 잘 빠져서 눈꼬리 그리기 너무 쉽습니다. 펜슬 라이너인데. 그리고 뮤티드 브라운 컬러로 웜톤 부분에 아이라인 그려줍니다. 아까 사용해줬던 음영 컬러들로 눈 쪽에 살짝 트임 잡아주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또 나름 속눈썹을 구해봤는데 다이소 속눈썹이 이거 두 개 있더라고요. 버려! 저는 요즘 트렌드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소가 와서 코링코라든지 깜빡 속눈썹이라든지 속눈썹 회사와 어서 또 이런 제품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속눈썹은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러를 짱짱한 거 가지고 왔고 뷰러 한 다음에 트윙클팝 신상 마스카라로 컬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소에서 또 엄청난 마스카라들을 내놨죠. 짜자잔, 롱 블랙 픽서부터 브라운 마스카라랑 그리고 블랙 마스카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이소 메이크업 1탄에서 정말 개 존조템이다 해서 산 마스카라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 마스카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트윙클팝이 이렇게 마스카라를 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롱 블랙 픽서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픽서답게 네, 이렇게 섬유질만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요. 먼저 얘로 좀 한올한올 이렇게 가다듬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괜찮은데? 지금 뭉치지가 않거든요. 제가 마구잡이로 발랐는데. 트윙클팝 사이즈업 마스카라 블랙 볼륨 래쉬로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게 롱래쉬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륨 래쉬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근데 마스카라가 솔이 굉장히 뚱뚱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막 뭉치면서 발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일단은 좀 호감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륨을 주는 느낌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오히려 픽서가 더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반대쪽에는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브라운 마스카라가 역시 컬러가 은은하죠. 여러분 속눈썹이 워낙 길고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은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볼륨 마스카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이가 살짝씩 연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준 마스카라라 높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깔끔하게 컬링이 됐죠? 자, 여러분 이제 블러셔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쉐딩에 이어서 저번 다이소 메이크업 1탄에서 못 보여드렸던 블러셔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태그 제품이고요. 너무 똑똑하게 하이라이터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블러셔입니다. 이건 1호 베어 코랄, 2호 페어 모브. 여기 웜톤에 쓸 거고 여기 쿨톤에 써볼게요. 하이라이터도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 모브 컬러를 사용해서 쿨톤 부분에 근데 너무 밝다. 파우더 바르는 줄 알았어요, 저. 저보다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피부톤이 좀 저보다 어두우신 분들은 이거 그냥 파우더로 쓰셔도 되겠는데요. 너무 밝아. 뽀얀 컬러라 라이트톤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 코랄 컬러. 코랄 컬러는 조금 도드라지는 편인데요, 색감이. 저는 쿨톤이지만 블러셔는 이 베어 코랄이 더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좀 채도감이 싹 깔리면서 동동 뜨지 않고 웜톤 분들이 예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화사한 피치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입니다. 하이라이터 컬러는 제대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1호 블러셔의 하이라이터 색상이 조금 더 샴페인 베이지 색상이고 2호 블러셔에 있는 하이라이터 색상이 조금 더 핑크빛을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글자글해서 되게 예쁜 하이라이터더라고요. 자연스럽고 1호에 있는 하이라이터로 여기 싹 광 올리고 콧대 콧망울까지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반반 여기 코 부분에 반반으로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페어 모브에 있는 하이라이터를 여기다 싹 올리고
눈 앞머리에도 각각 하이라이터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제 오버립 펜슬 사용해보도록 하죠. 트윙클팝 오버립 펜슬은 1호 쿨핑크, 2호 웜살몬, 3호 애쉬베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픽싱력이 꽤 괜찮은 그런 립 펜슬이더라고요. 먼저 애쉬베이지 컬러로 입술 선, 입술 꼬리 음영 한번 잡고 컬러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부드러운 애쉬베이지라 이렇게 입술 라인에 음영감 넣는데 전혀 어색함도 없고 되게 부드럽게 음영이 잡히는 느낌? 입술 왼쪽에는 1호 그리고 이쪽에는 2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윙클팝 오버립 펜슬이 진짜 발림성이 부드러운데 아까 보시다시피 픽싱력이 좋습니다. 이거 2호 웜살몬 들어가겠습니다. 컬러들 다 도킹 완료.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너무 가깝다. 어우, 좀 부담스러웠죠? 죄송해요, 미우들. 이번에 새로 나온 트윙클팝 글래스 틴트 아시죠? 그걸로 이제 립 메이크업을 마무리 해볼 건데 웜톤 쪽에는 퓨어 글래스 틴트 웜 오렌지 컬러, 쿨톤 쪽에는 쿨 모브 컬러 이렇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질감이 진짜 괜찮아요. 투명하고 맑게 발색이 되거든요. 쿨 모브 컬러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 쿨 모브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막 획기가 많이 안 도는 모브 톤입니다. 안정적으로 착 발색이 되는 그런 글라스 틴트예요. 그리고 3호 웜 오렌지 컬러도 사용을 해볼게요. 나 지금 꼬라지 왜 이렇게 웃기니? 아무튼 웜 오렌지 컬러 네, 이렇게 발색을 해봤어요. 자, 이제 마무리로 태그의 브로우 제품들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잘 뽑혔습니다. 1호 다크 브라운부터 2호 애쉬 브라운 그리고 3호 라이트 브라운까지 아주 골고루 잘 들어갔고요. 애쉬 브라운 넣은 거 너 참 잘했다, 태그. 너 진짜 잘했어. 애쉬 브라운이 있어줘야지 또 자연스러운 눈썹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먼저 애쉬 브라운 컬러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심이 이렇게 얇아요. 질감이 나는 솔직히 좀 부드러울 줄 알았어. 그래서 좀 걱정했단 말이야. 저는 자고로 브로우란 습기란 것을 1%도 머금으면 안 된다. 하드 해야 된다. 이런 주의라 좀 부드럽고 묽게 그려지는 브로우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얘가 하드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다이소 메이크업 할 때도 느꼈지만 이 화장품 업계의 마진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지는 순간이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진율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한번 사용해보면 확실히 라이트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붉은기가 돕니다. 보이시죠? 브로우 카라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태그에 풀매 제대로 하라고 아주 다이소에서 지금 아주 난리를 쳤어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쿨톤 쪽에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심 조그만한 거 너무 좋다. 염색 잘 되고요. 훌륭합니다. 이제 라이트 브라운 컬러 염색합니다. 눈썹의 차이가 좀 보이시죠? 확실히 왼쪽이 애쉬합니다. 웜쿨 메이크업 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다이소 제품들로 웜톤,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퍼스널 컬러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미우들 조금 만족하셨나요? 일단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정말 달려가서 다 싹 다 싹쓸이 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튼 이렇게 해서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이미가 또 리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제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